그래서 내가 발로 뻥 찼더니 1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10m겠지. 어, 민정아. 데이트하고 와? 어, 야구장 갔다 왔다. 내가 홈런볼 잡았어. 이거 봐. 파울볼. 어, 좋겠다. 들어가. 어디 가? 친구 만나러. 어, 갔다 와. 안녕. 카니발? 그게 벌써 다음 주야? 그래, 요번엔 크게 한대. 강남에 테라스 있잖아. 거기 빌려 산다고 그러더라. 그래? 아, 나 해마다 데려갈 사람 없어서 빠졌었잖니. 드디어 내가 카니발에 당당하게 한번 가보게 생겼다. 좋겠다. 넌 누구랑 갈 거야? 없지 뭐. 왜? 네 팬클럽 애들 있잖아. 걔들 중에 하나 찍어. 아유, 됐다 됐어. 안 가고 말지. 내가 어쩌다 이런 고민하는 신세가 됐냐. 그럼 소개팅이라도 시켜줄까? 소개팅? 그래, 카니발 맞이 소개팅. 저 노민정 씨? 예. 우와, 진짜 이쁘게 생기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요 아가씨, 주문 받으세요. 저 뭐 드실래요? 야, 팥빙수 맛있다. 제가 팥빙수는 진짜 숭하게 만든다니까요. 숭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네. 뭐야? 너 얘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아니, 나쁜 말이니까요. 그래. 어, 민정아 안녕. 어. 야, 어떻게 됐냐? 잘 됐냐? 그냥. 뭐가? 어, 뭐 카니발 같이 갈 파트너 구한다고 소개팅 한다 그랬거든. 잘 안 됐나 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수를 지키면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글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이왕 의술의 길로 들어선 이상 그 선수에 충실하게 살아보겠다는 각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복학하게 된 거죠. 어?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모지를 사왔는데 말이죠, 이게 또 사기인 거예요. 발랐더니 더 빠지는데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 이 한 움큼씩 빠지는 심정, 오, 심장이 터져, 심장이 터져. 어, 안녕. 어, 왔어? 어떻게 됐어? 또 잘 안 됐나 보다. 또 소개팅 했어? 아, 요즘 맨날 알잖아. 또 이상한 사람 나왔나? 어째 맨날 하냐? 아씨, 뭐야 진짜. 아? 여보세요? 어? 어, 카니발? 야, 어떡하냐? 나 못 갈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몸이 좀 안 좋아서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그래, 가서 재밌게 놀아. 어. 민정아. 어. 왜? 너 오늘 동문 카니발이라며. 근데? 파트너 만들었어? 어? 어. 파트너는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가려고. 왜? 많이 아파? 아이, 뭐. 감기 기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왜? 아니, 갈 거면 내가 같이 가줄까 해서 그랬지. 오빠가? 왜? 아직 너 파트너 못 구한 줄 알고. 쉬어라 그럼. 뭐야?
오빠. 어, 왜? 막상 일어나니까 몸이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카니발 같이 갈래? 너 파트너 있다며요? 아니 뭐 조용해서 잘 못 노는 사람이라. 그래 그럼 난 괜찮아. 그럼 저녁 때 같이 나갈까? 아니 나 이따 수업 있으니까 학교에서 바로 갈게. 그래 그럼 6시까지 우리 학교 정문으로 올래? 그래. 어 이따 봐. 아 참 민정아 나 이따 9시에 은하랑 약속 있거든? 9시까지밖에 못 노는데 괜찮아? 어? 어 그럼. 왜 갑자기 같이 가겠다고 할까? 나한테 아직 미련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오빠가 저러는 건 분명히 나한테 미련이 남았단 뜻이야. 하긴 은하 같은 애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 후회도 되겠지. 오빠만한 사람도 없는데 다시 꼬셔봐. 그래 꼬셔보자. 해보는 거야. 오늘이 기회야. 어 안녕. 여자친구야. 어 민성아. 어 민선아. 어, 오랜만이다. 얼른 들어와. 어 그래.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 역시 오빠는 근사하다. 그래. 잡아야 돼. 가자. 야, 너 오늘 이쁘다. 그래? 어, 집에서만 보다가 밖에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 좋아, 좋아. 잘 될 것 같다. 들어가자. 오늘은 파트너니까. 괜찮지? 가. 자, 저는 아까 이 박은희 씨 파트너분을 로비에서 보고 네. 이창명 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네. 이 또 저희를 자르고 네. 이 돈 조금 더 주고 이창명 씨를 MC로 데리고 왔나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닮았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어요. 네. 많은 다정하게 보이는 오빠. 분들 많고 네. 어떤 분들이 어. 오늘 1등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네. 각 커플들의 궁합을 맞춰보는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 우리 요 앞에 계신 이쪽에 계신 분부터 나와보실래요? 오빠 나가자. 재밌겠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건가? 그래, 오빠도 즐거워하고 있어. 나랑 있는 게 좋은 거야.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자, 김지훈 커플의 굉장한 열창 시간이었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 계시다면 지금 나와주세요. 혹시
수혜기를 박자.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오빠, 우리 나갈까? 어? 우리 늘 부르던 노래 있잖아. 자, 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저 뒤쪽에서 뽑겠습니다. 여기요. 어? 어? 나가자. 누미자 커플! 어서 오세요. 자, 한번 나오세요. 이야. 야,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제목은 그대 안에 블루레입니다. 여러분, 18번 곡이라고 하니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언제 불렀는지 기억나? 장흥에서? 맞았어. 난 눈을 감아요. 빛과 그대 모습. 그래, 눈빛 보면 알 수 있어. 오빠도 날 원하는 거야.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저 파란 어둠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 그래,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자. 이 노래가 끝나면 얘기하자. 그래.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내 저기 나 9시가 넘었네. 어? 아, 큰일 났다. 은하 기다리겠네. 아, 저, 미안한데 나머지 가봐야 되겠다. 지금? 어, 9시에 약속했는데 벌써 늦었다. 저, 미안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가도 되지? 어, 뭐 나머지 갈게. 어, 이따 집에서 보자. 안녕.